바다 위에서 즐겼을 때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낭만이 절로 생긴다고 하죠. 가수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성윤 씨입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손성윤입니다. 내 노래 추억의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손성윤 씨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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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서 네 말씀 좀 나눌까요? 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손성윤 씨,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네.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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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의 광안리를 타이틀곡 내놓은 가수 손성윤입니다. 신성일보다 조금 잘생겼지, 그지?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.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. 아니 손성윤 씨 그 노래도 지금 방금 그 노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부산 쪽에 출신이니까 이제 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또 작사하신 분이 네. 여 혹시 부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? 많습니까? 흔합식 시장님 혹시 아시죠? 예, 조금 전에 부른 노래 가사 말을 만들어주신 분이 흔암식 선생님이십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아니 그 자켓 앨범을 제가 조금 봤는데 처음에 진짜 그분일까 생각 좀 했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진짜 그분이 예, 맞습니다. 노래 가사를 예. 직접 적어주셨고 예. 아니 근데 지금까지 또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오늘 그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 관객 여러분들한테 뭐 가지고 온 선물이 있으시다면서요? 선물이요? 네,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? 아, 자 여기 오신 보니까 형님, 동생 제가 58년계 뛰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건강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. 건강 선물? 네, 잠시요. 네. 잠깐만. 건강 선물이 어떤 겁니까?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잘 아시죠?
박수를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자, 열 번을 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게 무슨 박수냐면 계란 모양이죠. 계란 모양이죠. 요렇게 박수를 하루에 한 50번, 100번 하세요. 이 일은 어떻게 좋은가 하면은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거, 나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뭡니까? 치매. 그 다음에 네, 뇌졸중, 중풍, 요실금. 이걸 예방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여기에 무슨 동어, 저 계란 박수. 근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. 건강에 웃는 방법. 뭐 아, 이렇게 막 웃는 이렇게 방법. 웃으면 뭐 건강에 근데 그 웃음 나면 좀 한 10분을 웃어야 되는데. 10분을 웃어야 되는데. 그러면은 제일 무난 방법이 그 제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제일 좋은 건 하면 여러분들 사자 이거 혀를 내가지고 이래 웃는 건데 계속 감독님 클로즈 좀 해주세요. 가까이서 보게. 예. 어떻게 하신다고? 다시 한번 더. 사자가 그물에 늘어져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웃을 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주시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준비 시작. 아니 우리 이렇게 웃으시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 아니 엔돌핀이 생산돼가지고 네. 굉장히 젊어지시는 거예요. 아 우리가 이렇게 또 웃었는데 아, 이제는 웃는 것만 더 하는 것보다 이제 노래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예. 네. 이번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어요? 예. 팔랑개비 사랑이라고. 네. 여러분들 팔랑개비가 바람개비인데 바람개비에 또 비슷한 말이 팔랑개비니까 팔랑개비 바람개비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 바람개비가 아닌 팔랑개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. 손소영씨와 함께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
당신을 향해 나는 다시 달려들며 좋아하신 노래 우리 장일희 선배님 불렀던 노래죠. 조용한 공들의 뜨거운 안녕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